네, 여러분, 저희 6주차 6강의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공간과 스케일에 대해서 하기로 했지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우리 수업 시간에 몇번 이야기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유튜브에서 이거 너무 좋은데 아이들의 크기는 어른과 다르잖아요. 할때이 건축가는 스케일이 어른과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막에서는 크기는 어른이랑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건축가들이 쓰는 스케일이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단순 크기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도 했죠. 아이들은 4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갔으니까 4명은 안 들어가겠네요. 라고 했을 때 건축가들이 쓰는 스케일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라는 게 절대적인 물리적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기준이 된 아이를 그려볼게요. 아이가 기준이 된 경우와 어른이 기준이 된 경우에 이 공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이라고 봅니다. 더 작게 그려야겠네요. 아이는 더 작고 어른은 더 컸을 때이 아이에는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기준이 되는 아이에게는 4인 공간인데, 어른이 들어갔을 때는 쭈그려서 앉아서 들어가게 되면, 또 쭈그려서 앉아 있게 되면 이 똑같은 공간이 2라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이 드는 스케일의 의미입니다. 단순 크기와는 좀 다른 거죠. 또 저희가 봤던 책 애트모스피어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케일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련된다. 제가 이렇게 휴먼 스케일 썼잖아요. 사람과 관련된 객체, 대상의 크기를 의미하며 반면에 비율은 객체 전체에 대한 객체 부분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높이가 1인 공간이 있어요. 1m라고 합시다. 아무튼 1m든지 한 자든지 1인 공간이 있을 때이 공간은 1대 2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스케일은 사람이 기준이 됐을 때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들어가는 거는 사람 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휴먼, 사람을 기준했을 때세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아니면 높이가 있으면 사람 크기의 1.5배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두 가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비율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저 크기가 1이고, 이 크기가 2면 1대 2. 1대 2의 크기라고 하지만, 이 스케일은 사람을 기준했을 때한 사람 정도는 사람 대비 1.5의 정도의 공간이 내서 기준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쓰여요. 척도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줬지만, 척도 또는 스케일이라는 말에는 사물의 크기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 자, 그리고 축적의 의미 등이 있음. 도구나 자라는 거 그때 위키백과인가 어원에서 찾았어요. 축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케일 얼마로 할 거니? 1대 100으로 할 거니? 1대 200으로 할 거니? 이런 의미도 있죠. 이런 다양하게 쓰이는 건데 계속 그래서 건축가들이 쓰는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물의 크기를 정확할 수 있게 파악하는 능력이 기본이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는 또 이런 이야기죠. 스케일과 치수에 대해서 쓰는 단어를 조금 비교해서 보였네요. 디멘전은 또 다른 이야기죠. 정말로 물리적 기준이 되는 거를 치수가 얼마나 되니 디멘전 표시하세요. 나중에 CAD 할때 치수가 디멘전이라고 내 명령어가 나와 있죠. 척도라는 의미를 보면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척도 중에 사람이 걷는 보행 척도가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척도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크기를 재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보행 척도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걸을 때 보폭을 단위로 하고 우리가 옛날에 자를 맨날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를 맨날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 보폭은 한 보폭이 뭐 50이다. 60이다. 나는 성큼성큼성큼 걷는다. 그러니까 좀 크다.
이런 것들을 내 다리 걸음을 가지고 보폭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을 잴때이 공간은 내 걸음으로 열 걸음이니까 그러면 내 보폭이 50이니까 열 걸음 곱하기 50에 다섯 걸음은 뭐열 걸음 곱하기 50cm면 5m이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측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한자 feet, foot 이게 내발 크기잖아요. 내발 크기를 가지고 기준할 때 1피트는 얼마다? 이런 피트 단위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요새는 다 우리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바꿨던 거죠. 한자 뭐 이런 것들. 한 뼘. 한 뼘을 여전히 재기도 하죠. 그래서 대신 보행을 가지고 재는 것들은 가까운 거에 하염없이 긴 거는 오차가 많죠. 잴 수도 없어요. 오차가 많다라는 거가 특징이고요. 또 척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때 감각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상대적인 스케일감을 가져라.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체에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 입구가 스케일감이 어떻냐, 이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느냐, 아니면 전체 건물에 비해서 요 입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거할때 스케일감이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전체 건물 요소, 전체 또는 공간 내 서로 다른 요소의 상대적인 스케일감이 맞아? 이게 너무 감이 다르지 않아? 스케일 다른 도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과 벽면의 상대적 크기. 공원에서 광장은 큰데 분수가 너무 작으면, 야, 이좀 스케일을 맞춰.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척도 감각에 대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란 단어가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는 측면에서 스케일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의 크기와 비교하는 경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통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30평형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가 있을 때, 야, 이건 너무 스케일이 좀 작잖아. 크기가 작잖아. 이때는 크기네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도 쓰고, 인간의 크기와 비교하는 경우, 야, 인간 스케일을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의자가, 와, 이거 앉았는데 너무 불편해. 앉았는데 뭐가 불편해. 여기가 너무 높다던가 해서 다리가 들떠. 야, 이거는 스케일감이 떨어지잖아. 스케일을 좀 맞춰서 해야지. 라는 거는 인체의 크기를 고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척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되건, 아니면 어떤 기준이 되는 공간이건, 방 하나에 비해서 다른 게 크다던가. 그래서 요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단순 크기는 물리적 크기, 이게 1m다, 2m다, 이런 걸로 있었지만, 야, 이 방은 스케일이 나에 비해서 너무 커. 그런 거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느끼는 공간 감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개개인 또는 나라의 문화,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스케일이란 용어가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축처, 위키피아에 대한 내용은 요거죠. 축소 비율을 의미한다. 라지 스케일, 스몰 스케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키 백과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라지 스케일과 스몰 스케일. 뭘 기준으로 했을 때 라지인가 스몰인가 했는데 확대된 거를 확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자세히 보여주는 거를 라지 스케일이라고 하고 넓게 보여주는 거를 스몰 스케일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실제 말할 때 자꾸 이게 헷갈려요. 넓게 보여줄 거냐, 자세히 보여줄 거냐. 그럼 이거는 넓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자세히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지 스케일, 스몰 스케일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스케일은 조금 좀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 실생활에 쓰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척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케일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축척이에요. 축척의 표시 방법. 앞에서는 우리가 뉘앙스의, 스케일의 뉘앙스를 이야기한 거고, 대화할 때.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그리거나 도면을 읽을 때, 지도를 볼 때, 축척을 이야기합니다. 표현 방법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있고, 이거를, 역사적 스케일 바라고 합니다. 도면을 보거나, 뭐, 책에 있는 걸볼때 스케일 바를, 요새는 그래도 이제 지도가, 맵이 워낙 발달이 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스케일 바에 대해서. 이거의 장점은 확대나 축소할 때 얘가 같이 확대 축소가 되니까, 뭐라 그럴까, 도면의 축척이 달라지기가 힘든데, 축척을 1대 100이라고 해놓고 확대 복사해버렸어요. 두 배로. 그리고 숫자는 스케일 1대 100.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도면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스케일 바를 이용하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축척을 스케일이라고 썼을 때, 스케일이 1대 100, 이렇게 표현합니다. 1 퍼 100, 1대 20, 200 또는 1퍼 2, 200, 1대 5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갖는 느낌이 조금 달라서, 자, 스케일을 1대 100으로 했을 때,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반으로 줄였을 때, 요거는 몇 분의 1일까요? 또는 이게 실제 요거에 비해서 이게 원래 두 칸이었는데 네 칸이 됐죠. 네 칸, 두 칸, 한 칸이 됐을 때 이거는 몇 분의 1을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커질까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또, 스케일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스케일이 자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 스케일 자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형을 만들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cm인데, 100분의 1일 경우에는 이게 1cm가 100배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100cm가 되고, 얘는 1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대고, 요만큼을 그릴 때, 요거를 1m로 표현해서 그리면, 이 도면은 100분의 1 도면이 그려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6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그리면 이게 1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반은 면이 하나, 둘,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요. 각각 두 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분의 1, 뭐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해서 여섯 면이 됐는데, 아, 이게 300, 400, 500, 600이 이렇게 600까지 돌려가면서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실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막상 스케일 자를 쓸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업 시간에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는 방법, 아, 제가 여기 해놨고 600분의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600분의 1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거리는 22m라는 겁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대지 길이를 쟀을 때 축척 빼고는 지적 부분이 예시로 제가 마킹을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환기시켜 드리려고 넣습니다. 이게 걸리버의 여행기잖아요. 얘가 소인국에 갔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대인국에 갔을 때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가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보시라고 스케일 축척
수적이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 그거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기본이 됐을 때 100분의 1일 때 200분의 1은 도면에서는 더 작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도면의 스케일 50분의 1이 더 크게 표현이 돼서 얘가 사람 똑같이 하면은 사람 표현이 이렇게 되면은 50분의 1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200분의 1이면 같은 도면에서 요거를 4개까지 볼수 있어서 훨씬 넓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앞에 저희가 본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축적, 뭐 소축적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세히 볼수 있는 축척과 넓게 볼수 있는 축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비교를 위해서 하나를 그렸지만 같은 면적에 더 넓은 범위를 볼수 있고 얘는 같은 크기의 그 종이에 더 자세히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이 50분의 1이라는 거는 자세히 본다. 이게 200분의 1로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더 넓게 본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인간적 척도를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려고 한 건데, 사람에 비해서 이 공간이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가 인간 척도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한 그림에서 했네요. 인간적 척도라는 거는 휴먼 스케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 사진에서 이렇게 대신들이 걸어가는 거를 사극에서는 많이 봤는데 사진으로는 못 찾았어요. 요게 사극에서 대신들이 엎드려져 있는 것과 여기서 대신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 공간 규모가 금방 인지가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척도이고요. 인간을 척도로 휴먼 스케일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인간이 느끼는 공간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는 라지 척도, 모뉴멘탈 스케일이라서 엄청나게 크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거나 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감각적 크기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큰 규모의 건축물을 보면서 어떤 절대 힘, 권위,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신전 같은 경우, 뭐, 궁궐 같은 경우가 이런 라지 스케일의 기념비적인 스케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람의 규모의, 사람 스케일의 사이즈에 비슷한 정도의 규모, 그거는 친근감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사람이 느끼는 크기의 감각, 크기의 감성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경외감이나 뭐라 그럴까 신비스러움을 강제하는 경우 사람한테 흔히 우리가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 이게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휴먼 스케일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스케일 비교하는 사진, 이 사진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사람을 놓고, 그전에는 제가 이제 화면을 똑같이 보여주려고 사진 크기를 맞췄다면, 지금은 사람의 스케일로 이 건물을 비교해 두면, 자, 이 건물 안 가봤어요. 왼쪽 안 가봤지만, 대충 여기 있는 사람의 규모를 보면, 이 실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가 더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우리는 45cm 막 1.2m 이런 스케일을 이야기했었죠. 거기 넘어가면 15m에서는 얼굴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휴면 스케일을 하고 하면 아까는 개인 간의 동작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명이 있는 정도가 뭐 45cm면 아주 친밀하다. 1.2로 들어오면은 뭐 대화가 가능하고 악수가 가능한 치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공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5m 이내에는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고 와 이거는 보통의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죠. 근데 뭔가 거리가
1.2kg 이상 된다는 거는 이거는 휴먼이 아니라 공공이죠, 공공. 공공에서 사람이 있고 없고 정도를 알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아, 휴먼 스케일 놓친 사례를 좀 찾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진에는 좋은 사진만 있어가지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마땅히 찾지는 못했는데 요 아기의 스케일에 비하면 이 벤치의 의자는 엄청 높은 거죠. 발이 동동동동 뜹니다. 이건 당연히 이 아이의 스케일을 맞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할머니도 그렇게 키가 작으신 분은 아닌데 할머니도 무릎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간 떴어요. 약간 이 각도가 서 있을 때 여기에 발을 닿을 정도면 이 의자 높이는 일반적인 스케일보다 일반적인 필요시스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자가 지금 뭐두 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실 것 같고 허리가 굽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나이 드셔서 신체가 축소되신 분들은 이런 의자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뻗고 계시는데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유추해 보는 거죠. 이분에게 이 의자는 구부려서 40도로 구부려서 앉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펴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그냥 뭐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추론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될것 같은데 우리 이 싱크대 높이도 앞서서 몇번 말했잖아요. 개인의 동작 치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특히 요새 이제 아빠들이 많이 도와주죠. 그렇다 보니까 키큰 아빠들은 이런 부분이 본인의 동작 치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이걸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지고 왔어요.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왔는데 키가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키를 줄여가지고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인체 치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체가 동작하는 치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동작 플러스 어떤 여유 작업하는 기본 동작 치수 플러스 여유 치수까지 가져서 공간의 크기를 가늠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숨겨져 있는 거는 상대적인 스케일감. 여기에 인간을 비유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스케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라는 의미의 스케일로 쓰기도 하고요. 척도나 크기의 비율로 쓰기도 하고요. 배율이라는 걸로 쓰인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정리를 했고요. 휴먼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크기의 기준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인간 기준을 가지고 비율 또는 비례를 강조하는 게 있어서 그거가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감성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하죠. 휴먼 스케일 용어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지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크기, 인간의 크기를 인간을 배려한 크기를 만들자는 의미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인체 비례에 대한 이야기, 지난 아까 나왔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르꼬르제가 연구했습니다. 신체의 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해서 건축을 수치화했다. 인간의 행동,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불편함이 없는 기초 치수들을 르꼬르가 제안하고 그거를 설계하는 방법론을 찾았다는 거로 이 글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동하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